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듯 하다가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그동안 유지해왔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1일 장터 개장, 60초에 담는 서울 미래유산 클립 영상 공모전, 2020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곡 본동에 위치한 마을예술창작소 요고조고에서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비대면 벼룩시장을 엽니다. 지난 2년 동안 오프라인 마켓으로 진행했던 이 장터는 파는 이가 미리 물건에 가격을 붙여놓고 무인 판매하는 형식의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판매를 원하는 개인이나 팀들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하시고 물건을 판매 장소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우리 집을 가볍게 하고 필요한 물건을 위해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시는 미래 유산에 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공유하는 서울 미래유산 클립 영상 공모전을 9월 11일 금요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서울 미래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60초 이내의 영상으로 촬영 후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미래유산 목록은 서울시 미래유산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3일에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총 2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됩니다. 강서구는 2020년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이번 달 말일까지 모집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회적 경제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집 인원은 주민 30명 선착순 모집이며 강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 정책과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9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실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긴 장마가 물러가니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새로운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